비명으로 얼룩진 법정. 리러트 단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흔을 남기고도 일말의 반성도 접은 피고인에게 본 재판부는 영구적인 사회 격리를 명한다. 판사를 향해 분노를 금치 못하는 피고인.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번 주 수상한 드라마 TVN 블라인드입니다. 그날은 지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스무 살을 맞이하는 생일, 가족과의 즐거운 생파를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그녀는 불현듯 섬뜩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뒤를 돌아봤을 땐 이미 괴한이 그녀를 덮친 뒤였습니다. 최고의 날이 최악의 날로 변한 다음 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지은. 그런데 이 살인범이 사이코패스라도 되는 걸까요? 그녀의 사체는 영화 속 조커처럼 입이 찢어진 처참한 모습이었죠. 은혁도 미친 새끼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무슨 CCTV 한 대가 없냐? 단서라곤 1도 없는 허허벌판인 현장. 이런 데를 어떻게 찾았을까? 보통은 범인이 잘 알거나 한 번쯤 와본 곳 아닐까요? 그렇겠지. 형사인 성준이 믿을 구석은 단 하나. 바로 국과수 부검. 입가에 내 상처는? 주저음도 없고 절단면도 깨끗하고 한 번에 쭉 끈 거지. 그리고 상처 길이는 각각 5cm. 칼같이 맞췄네. 자르신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셨다. 흉기 종류는? 하나로 특정하긴 어렵지만 폭이 좁고 날카로운 칼일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응, 가능해. 그렇다면 범인은 칼잡이 또는 의사? 아니면 총뿐만 아니라 칼도 사용할 수 있는 경찰? 이랬나? 뭐야, 시뮬레이션 해본 거였어? 야, 미친놈아! 간다? 그렇게 칼을 획득한 후 용의자 단서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난 성준. 혹시 따님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은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놈은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칼을 쓰는 사람은요? 칼이요? 예. 여보, 그 놈 아니에요? 정신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은이 그렇게 된 이유로 집사람의 중력이 좀 커서 좀 죽여야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대답을 회피하는 행동에 형사의 촉이 발동합니다. 백문강 64년생, 가족은 부인이랑 피해자 백지은 씨 이렇게 세 식구가 전부입니다. 직업은? 희망식품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장매동 53-1번지. 장매동? 백지은 시신이 발견된 그 장매동? 네,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피해자 아버지 회사가 있습니다. 우연은 아닌 것 같죠? 팀장님, 백진 실종 지점에서 목격자 찾았습니다. 그 시각 동료 형사들 역시 목격자에게 CCTV를 입수하는데요. 그곳에 찍힌 범인은 희망식품 직원 정만춘이었습니다. CCTV 속 적나라한 범행의 모습. 성준은 정만춘을 살해 용의자로 확정하고 불법 체류자인 그가 도주하기 전 체포하기로 하는데요. 끝까지 반항하는 정만춘. 아, 거참, 힘 그만 빼고 은팔찌 좀 찾아! 정만춘, 당신을 백지은 씨 살해하며 체포합니다. 난 사람 안 죽였다! 명할 기회를 준다잖아! 얼마 후, 정만춘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는데요.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1월 5일 밤, 피고인은 백지은 씨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강제로 납치했죠. 칼을 들이댄 건 맞는데 납치는 아니죠. 그럼 백지은 씨 목엔 왜 칼을 들이댔나요? 그 여자 아버지, 백 사장 그놈이 내 월급을 떼먹었어. 네, 잠깐 나쁜 몸을 먹었던 건 맞소. 근데 난 사람을 아예 죽였어. 믿어주시오, 판사님. 배심원들, 믿어주시오. 난 범인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발뺌하는 만춘. 피고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날 거기에 내 말고 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칼을 들이대던 자신을 밀치고 도망가던 지은 앞에 우연히 낯선 차량이 나타났는데요.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그녀의 간절한 구조 요청에 운전자가 차 문을 열어줬고 자신은 손 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은이 탄 차량의 운전자는 무형경찰서 류성준 형사!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백 사장의 딸을 죽였습니다. 범인을 체포한 경찰이 진짜 범인이라고? 판사님, 무형경찰서 류성준 경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과연 성준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정마춘이 백지은을 납치하던 시각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기 통닭구이를 배달 중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정만춘이 백지은을 우비로 감싸고 있어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헬멧에 달린 액션캠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나게 된 또 다른 진실. 하지만 제가 정만춘이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만춘만의 독특한 범행 수법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시그니처. 성준은 무엇을 찾아낸 거죠?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정만춘 씨 아시죠? 마스크 좀 벗어주실래요? 마스크 속에 감춰져 있던 건 정만춘은 동거하던 여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의자에 묶어놓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찢었습니다. 조카 입이라니. 이것만 봐도 무조건 정만춘이 범인인 게 확실합니다. 배심원 평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심원 9분은 피고인 정만춘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주셨습니다. 판결과 동시에 반항하기 시작하는 정만춘. 피고인이 살해한 피해자 백지은은 가장 행복해야 할 20살 생일에 영문도 모르게 목숨을 빼앗겼고 딸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피해자의 가족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진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듯 한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흔을 남기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피고인에게 본 재판부는 영구적인 사회 격리를 명한다. 판결문 읽기밖에 모르는 유성훈 판사에게 분노의 칼날이 겨눠지던 순간 친형인 성훈을 위해 달려온 성준! 온몸을 내던져 형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반장! 이거 배신받 니네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라. 니들 죽는 건 바로 오늘 니들 한지 때문이다. 알겠지? 저주를 남기고 구속된 정만춘 때문에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정의 구현으로 끝난 일명 조커 살인사건. 다시 평화를 찾은 지 며칠 후 대한민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는데요. 바로 백지은과 똑같이 입이 찢어진 채 죽어있는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다시 발발한 조커 살인사건. 분명 정만춘은 체포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때 떠오르는 만춘의 말. 난 사람을 안 죽였어. 믿어주시오 판사님. 백사장의 딸을 죽인 범인은 무형경찰서 유성준! 그 형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성우는 자꾸 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는데요. 꺼림칙한 건 확인을 해야 하는 원칙주의자인 성훈. 급기야 동생 몰래 그의 뒷조사에 나서는데요. 일단 시작은 간단하게 차량부터. 뭐야,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 왜 일어나는 거야? 그 사실을 모른 채 성준의 차에 간 성훈. 내 동생은 아닐 거야 하는 마음 반, 혹시나 하는 마음 반으로 차를 살피던 중 성훈의 시야에 들어온 한 액세서리. 못 소린 동생 차에 여자 귀걸이라니, 이건 너무 수상한데? 성훈은 곧장 사무실로 달려가 조커 살인사건의 자료들을 확인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차에서 나온 귀걸이가 피해자의 것과 동일했습니다. 진짜 정만춘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야? 성준은 정말 모두를 속이고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범인인 걸까요? 아니면 이것마저도 그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누군가의 농단인 걸까요? 반전을 거듭하는 조커 살인사건의 진실 파헤치기 TVN 블라인드. 미궁 속에 빠진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과 그에 얽혀있는 충격적인 비밀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BTV에서 TVN 블라인드를 정주행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하나!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